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끌과 청무피사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전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죠. 영끌은 영혼을 끌어 모은다는 말의 줄임말로 이 부동산 업계에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언급했듯 20대가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이 같은 영끌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집을 사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강남 3구의 집을 살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이 현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영끌 현상은 지금 30대의 좌절과도 영향이 있고요. 현재 30대의 경우 청약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부동산 청약을 할 때 45세 이상의 다자녀, 무주택자가 돼야 어느 정도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보도됐을 정도인데요. 집을 사고 싶어도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결혼과 육아로 돈이 부족하다 보니 집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청무피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약은 무슨 피라도 주고 아파트를 사라. 그러니까 웃돈 주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로 자녀가 있는 경우 보다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20대가 무리를 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청년을 알면 그 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서나 청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건 시대에 좌절하는 한편 기성세대가 그 시대에 겪고 있는 시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은 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정답을 맞춘 청년 세대는 없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중년이 되면 그때 20대 아버지를 본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그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